교육부가 추가 개학 연기로 수능 시험도 2주 미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고3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수시를 확대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짧아진 수업 일수와 온라인 수업 대체로 재학생들의 학생부 기록이 부실해질 수 있다며 비교과 영역의 평가 기준 변경도 주문했습니다. 임종식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앞으로 있을 교육감 협의회와 교육부 장관 면담 자리에서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